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을 영상을 통해 미리 만나보는 온라인 콤비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몇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에 대한 콤비공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너무나 기쁘게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공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선생님께서 이번 정말 공연을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너무 벅찬데요. 네. 이게 얼마 만인가? 그니까요. 자, 8월 27일에 있을 공연입니다. 2020 서울시향 오스모벤스케의 멘데스존 교향곡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콘서트인데요. 아주 그 프로그램이 다채롭습니다. 네.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 그리고 에팔레치아의 봄, 그리고 에스더 유가 협연하는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면에서 흥미로운 공연이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희가 코플란드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20세기 작곡가고요. 그리고 미국 작곡가거든요. 아, 예.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미국 작곡가 중에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지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코플란드, 네. 그리고 사뮤엘 바버, 네. 레너드 본스타인, 아, 그렇죠. 찰스 아이브즈, 네. 존 코릴리아노, 엘리엇 카터, 네. 그리고 조지 거쉰까지. 그렇죠. 아, 선생님, 예.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작곡가의 이름을 술술술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미국 얼떨결에. 작곡가, 이게 미국 작곡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미국 음향 하면 조금 이렇게 날카롭다, 소리가.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고 좀 재즈의 느낌이 강하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미국 음악의 특징은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오케스트라 음악 정도로 국한해서 본다면 저는 미국 오케스트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찬란한 금관 사운드. 정말 그 아, 거침없고 호방한 네, 그런 맞는 것 금관 같아요. 사운드 아닌가 네. 싶은데요. 우리가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 LA 올림픽, 네. 1984년 LA 올림픽 할때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LA 올림픽 팡파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그 빠라바바밤 빠라바바밤 빠라바밤 빠바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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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네. 막쫙 퍼지는 그 금관 사운드가 정말 그 미국적인 느낌을 줬는데 그런 것이 저에게 좀 많이 인상이 남네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과연 미국적인 음악이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 스타일로 음악을 쓴 작곡가가 있을까? 혹은 그런 류의 미국 음악이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만에도 미국 음악,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던 시대이고, 또 미국 작곡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으로 많은 유럽의 작곡가들이 망명을 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바르톡, 미오가 굳이 서유럽뿐 아니더라도 러시아며 동유럽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미국에 와서 그들의 음악을 미국에 전파시킨 것도 크게 일조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말씀하시니까 진짜 미국의 토종 작곡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인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읽어본 대부분의 미국 작곡가들 보면은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특히 프랑스에 가서 나디아 블랑제 여사에게 네, 그렇죠.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네. 돌아와서 그 영향으로 또 작곡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오롯이 미국만의 어떤 작곡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코플랜드도 그렇고, 네.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번스타인도 그렇고, 이러한 작곡가들이 이제 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그곳의 학교 이름이 뭐였냐면
퐁텐블루 미국 음악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예 미국 네, 그러니까 참 되게 생뚱맞다, 어떻게 보면. 왜 파리도 아닌 퐁텐블루에 그것도 미국 음악원이 있을까 한데, 이 당시에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로 학생들을 보내서 정말 미국다운 음악가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해서 미국 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고 또 프랑스 측에서도 자금을 대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프랑스의 교육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면 살아있네요. 이참 그런 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참 미국과 유럽에 서로 이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풍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뭐 말씀하신 김에 이 수많은 미국 작곡가들 중에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반부를 책임질 아론 코플랜드에 대해서 좀속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속 시원히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코플런드는요, 1990년생인데요, 무려 9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 장수하셨네요. 91세를 살다가 한 작곡가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로 건너가 나디아 블랑제에게 예. 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디아 블랑제의 첫 제자가 바로 코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학생 중에 첫 제자가 코플랜드여서 특별히 나디아 블랑제가 많이 아끼고 그랬던 제자이긴 한데요. 나디아 블랑제는 파리 음악원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포레에게 작곡 수업을 받고, 또이 퐁텐블루의 미국 음악원의 원장이 라벨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음악 기관에서는 프랑스식의 음악 교육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인 코플랜드에게 너는 가서 미국에서 미국다운 소리를 찾아서 미국 음악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작곡해다오. 너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단다라고 많이 북돋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와 공부하는 동안에 당연히 그녀의 스승인 포레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또 스트라빈스키하고 교우하면서 그의 작품도 파리에서 많이 지휘하고 해서 많은 영향들을 유럽의 작곡가들 혹은 러시아의 작곡가로부터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나디아 블랑제는 뭐 신대륙에서 건너온 작곡가들 거시인도 그렇고 또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피아졸라도 항상 너희들 스타일로 자기들이 가진 자기 나라 풍토에 그런 스타일로 매진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보면 참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코플랜드는 뭐 코플랜드의 제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번스타인도 있고 또 지휘자 미트로플로스와도 굉장히 또 친교가 깊고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코플랜드는 이제 원숙기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코플랜드는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작곡에 몰두했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작곡 못지않게 지휘에 많은 공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코플랜드의 유명한 대표작으로는요, 모두 발레 음악, 무용 음악들이 있는데요. 대표작으로 빌리 더 키드, 그리고 로데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인 에팔레치아 봉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번 공연에서 다룰 에팔레치아의 봄인데요. 이러한 음악 작품 말고도 이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아론 코플런드가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을 읽어드리면 음악에서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단순한 감각적인 차원의 그런 청취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적인 학습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책이었는데, 정말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이참 아마추어 애호가들을 위한 그런 감상자들을 위한 책이라고는 합니다만, 저 같은 일반적인 감상자한테는 너무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코플란드의 음악적 철학대로 우리 한번 지적인, 지적으로. 지적인 음악 감상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코플란드가 가진 어떤 작곡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작품의 어떤 성향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상에 또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그냥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그리고 또이 당시에 유행하던 현대 작곡 기법을 또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재즈의 요소도 들어가고,
모던적인 기법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모던 스타일로 현대 작법 스타일로 쓰다가 1940년대경부터는 보다 좀 대중적으로 쉬운 그런 음악을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곡들이 이번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링컨의 초상, 로데오 등 작품들이 있는데 제목만 들어봐도 참 친숙하잖아요. 일단 어려운 그렇죠, 그렇죠. 음악적인 용어로 장르를 이렇게 음악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무엇보다 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이런 네. 수식어 같은 거 써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미국 음악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론 코플란드가 많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국의 민속적인 선율, 그러니까 민속적인 이런 음악의 스타일을 내가 그대로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미국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 기존의 형식이나 규칙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코플런드가 아주 자유롭게 민요적인 분위기를 작품에 즐겨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보르작이 흑인 연가를 듣고 또는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오음음계를 듣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작품에 반영했듯이 신대륙적인 요소들을 역시 코플란드도 많이 썼던 그런 작곡가군요. 네, 코플란드 음악에도요, 여러분께서 오음음계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왠지 코플란드 음악은 사실 20세기 음악, 뭐 현대 음악 네. 이렇다고는 하지만 듣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네, 그런 맞아요. 친숙함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설명하신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푸근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연주될 곡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사실 그 저희가 음악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책에 현대의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면 또 코플랜드가 나오면서 또 대표 작품으로 에팔레치아의 봄 항상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교과서에서 많이 그 제목을 들었을 저는 따름이지. 지리 시간에 들은 것 아, 같은데 음악 시간에 생각이 안 에팔레치아 나요. 산맥. 산맥 뭐 우랄 산맥, 로키 산맥 뭐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곡은 물론 저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곡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잘 모르는 곡인데요. 이번에 진짜 한번더속 시원하게 에팔레치아의 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에팔레치아의 봄은요, 1944년 의회 도서관에서 초연이 됐어요. 초연된 장소가 조금 오, 의회 독특하죠? 도서관이요? 콘서트홀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코플랜드가 먼저 작곡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모던 댄스의 선두주자였던 마샤 그레함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근데 당시 마샤 그레함이 미국 정신, 특별히 미국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연작 무용들을 준비하던 차에 코플랜드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당시 받았던 작곡료가요, 무려 500달러. 지금 돈으로 이제 5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44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금액을 받고 위촉한 곡인데요. 이제 코플랜드에게 요청한 건단 하나였어요. 나는 정말 미국적인 테마였으면 좋겠다. 정말 찐 미국 같은 음악을 만들어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탄생한 게이 작품인데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용을 위한 곡이니까요. 13명의 악기 주자가 들어간 실내악 곡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오케스트라를 위한 게 아니고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오케스트라 조곡으로 많이 듣고 그렇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초연 당시에는 오직 13명의 연주자들만을 위한 그런 곡이었다가 이것이 그 이듬해 오케스트라 조곡으로 편곡이 돼요. 그리고 후에도 여러 가지 개정 작업을 거쳐서 총 4가지의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마사 그레이엄이 안무했다는 그 무용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곡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참그 궁금증이 이렇게 일기 시작하는데요. 이 춤곡이라고 하니까 좀더 이게 뭔가 생동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제목에서 또 이걸 유난히 또 미국의 봄이라고 하니까 더 생동감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아름답길래 딱 집어서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품이 에팔레치아의 봄이니까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분명 그 산이 영감을 줬을 것이고 봄이라는 계절이 영감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코플란드는 이 곡을 쓸때 마샤를 위한 발레라는 제목으로 곡을 썼을 뿐, 이 곡의 제목이 에팔레치아의 봄이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예? 아, 작곡 단계에서 무슨 악상을 구상하는 데에는 아무런 에팔레치아와의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1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때 마샤 그레함이 하트크레인이라는 시인의 춤이라는 시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 19절 중에 나오는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그 글귀를 따와서 제목을 붙인 건데,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오 에팔레치안 스프링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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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플랜드에게 와서 막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작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작품과 에팔레치아의 봄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했을 법한데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 아까 에팔레치안 스프링이라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 예, 예. 그 부분의 스프링이라는 것은 계절이 아니라 봄이 아니라 샘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시 맥락 안에서.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제목이 잘못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제목조차도 네. 오역인 거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에팔레치아에서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그런 여정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시어의 스프링은 봄이 아니라 샘이라는 샘물. 네. 띠용. 이런 야, 솔직히 제가 이 학창 시절에 네. 이 곡의 제목을 알고 또 그리고 뭐 음반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음반을 듣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마 선생님처럼 이제 잘못 알고 있었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음악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식함이 한순간에 탄로가 나니. 아유. 아, 너무 충격인데요, 이거. 근데요, 재밌는 일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코플랜드가 에팔레치아하고 관계가 없냐면요. 코플랜드가 1972년에 웨스트 버지니아로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머. 내가 30년 동안 에팔레치아의 심지어 스펠링도 틀리고 있었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코플랜드가요? 네, 네. 아, 그럴만하죠.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을 봄으로 번역하느냐, 네. 샘물로 번역하느냐, 그리고 에팔레치아의 철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무슨 네네. 수험 시험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변호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도 사실 우리가 어려운 말들은 네. 철자를 틀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심지어는요, 제가 조교일 때 학생들 답안지 보니까 베토벤을 배 아이로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코플랜드는요 이 음악을 작곡할 때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될 이 당시에 이 무용에서 주연을 맡았던 마샤 그레함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춤출 때 그녀에게 가장 잘 알맞는 음악으로 작곡했던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춤을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에팔레치아 냐 봄이냐 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네. 오로지 마샤 그레함만을 위한 그 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에팔레치아면 어떻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정말 작곡의 과정 그리고 작곡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그 제목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100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들었을 때 실은 한편에 그냥 영화 음악을 좀 듣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음악은 분명 20세기 음악이고 네. 그것도 20세기 중반에 작곡된 네. 완전 찐 현대 음악인데 네.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서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미국적인 네.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전혀 낯설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미국 영화 특히 헐리우드 영화의 영화 음악이라는 거는 역시 클래식 음악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그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헐리우드 영화 음악에 보면 누구누구의 테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렇죠. 네.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게 클래식 음악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을 담당했던 맥스 스타이너라는 작곡가는 정말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인데, 예, 만든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1930년대에 정말 헐리우드 영화 음악의 기초를, 토대를 쌓아 올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스트리아 태생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1910년대에 벌써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분이 이제 그 빈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은 스승들이 푹스 형제라고 해서 빈 음대의 작곡가에 있던 형제들인데 이분이 또 이분들이 또 엄청난 바그너 추종자들이었던 거죠. 바그너의 제자라고 해도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작곡을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브루크너. 아주 뭐 대단한 바그네리안이죠. 그리고 말러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정통 클래식 음악, 특히 바그너 계열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배운 분인데 이분이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브로드웨이 음악을 하다가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1930년대부터는 헐리우드 음악을 작곡하면서 킹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에서 바로 이 바그너가 썼던 유도 동기 기법을 테마 음악으로 이렇게 적용한 거죠.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전혀 다른 두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작곡가들 벤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미클로슈 로자 같은 사람도 헝가리 사람인데 이분도 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주 그 클래식 음악가로도 유명했고 영화 음악가로도 유명했고 당연히 이런 바그너적인 테마 음악 기법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리 골드 스미스라든지 뭐 요즘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존 윌리엄스 그리고 한스 짐머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계보에 있는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영화 음악 역시 클래식 음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통해서 어찌 보면 클래식 음악의 한 주류가 영화 음악을 통해서 면면이 이루어져 오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은 그러한 음악을 가장 많이 또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바로 금년이죠. 1월 달에 존 윌리엄스가 빈 필하모닉을 지휘해서 자기의 영화 음악들을 이렇게 전부 연주한 그 콘서트의 실황이 또 발매가 되고 이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영화 음악,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들은 뉴 아메리칸 클래식이다. 이렇게 또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곡은요,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이곡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뭐, 한국 사람이라면 없으실 텐데요. 연느님, 이 김연아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이또 피겨 스케이팅에서 썼던 곡으로 참그 우아한 김연아 선수의 동작과 이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렸던 그런 곡이죠. 이 곡은요, 연주 시간이 13분에서 16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단악장의 곡인데요. 맨 처음에 작곡되었을 때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버전으로 이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고요. 네, 이제 후에 이제 바이올린하고 오케스트라를 편곡이 되게 되는데 이 작품의 제목도 시로부터 차용되었습니다. 네, 1881년에 쓰인 조지 메러디스의 종달새의 비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작곡가인 본 윌리엄스가 이 시의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위에 악보에다가 심지어 이 19의 일부를 적어놓기도 했다고 해요. 멋있네요. 굉장히 작곡가 자신이 시를 좋아하는 작곡가였고 또 피아노라는 악기보다도 바이올린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로 봐서 아마 바이올린이 이렇게 섬세하게 연주될 수 있었던 것도 작곡가 자신이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선율도 그렇고 여러 디테일한 지시어를 또 악보에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그 코플랜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곡 또한 20세기에 작곡된 1차 세계대전 언저리에 작곡된 그런 곡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도 사실 이 곡을 들어보면 그렇게 아주 현대음악이다라는 느낌 없이 낯설지 않게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 곡이 20세기 현대곡인 건 맞는데요. 안타깝게도 원본 악보가 소실되어서 몇 년도에 정확하게 작곡됐는지는 몰라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 배경으로 알수 있는 것은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메리 홀이라는 사람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초연 전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본 윌리엄스와 작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작품에
이제 좀 디테일을 다듬고 이런 데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오리지널 버전의 초연은 1920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버전이 브리티시 뮤직 소사이어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평론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평이 어땠을까 한데 이제 이 당시 연주될 때 홀스트의 행성도 같이 연주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정작 다른 곡들에 있고 이 곡에는 그렇게 많은 무게중심이 실려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인상이었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느끼는 건데 이제 좋은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생뚱맞다. 되게 전체에 흘러가는 이제 결하고 좀 맞지 않게 나 혼자 좀 고고히 존재하는 곡인 것 같다라는 뭔가 특이하다. 예, 이런 느낌이 좋게 있었단 말이야. 말해서 특이한 거고, 뭔가 연주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곡인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도 살짝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곡하고 전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평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었다라고 보긴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알수 있지만 아 조금 이 요즘 흘러가는 음악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다를 그 사람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은 저도 이 곡을 중학교 때 처음 들어보긴 했었는데요. 네. 들었을 때 저는 중국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들으면 처음 듣는데도 약간 그 노스텔지어라고나 할까? 네. 뭔가 그리움 또는 우리 뿌리에서 나오는 그 뭔가 본연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오음음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전혀 낯설지 않은 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국이 많이 떠올랐고, 심지어 이 곡을 우리나라의 필이나 대금으로 불어도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그 선율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이었어요. 약간 해금 같은 거로 해도 될까요? 네, 근데 너무 그죠? 빨리 운지는 안 되지 않을까? 해금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렇습니다. 음색은 너무너무 선율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곡이 작곡되고 이랬던 당시가 1차 세계대전 언저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염두에 두고 들으면 이 곡만 들으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차 세계대전하고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조금 이 곡을 듣는데 좀 슬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린 시절입니다만, 느꼈던 거는 네. 이거 무슨 중국 음악 아닌가? 그쵸. 그런 네.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도 뭔가 친숙한 약간 동양적 느낌도 있고 이런 네.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민속 악파들이 많이 민요 선율들을 차용하고 또 혹은 아니면 민요처럼 생긴 가락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도 대개는 굉장히 박절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4분의 3은 4분의 4, 뭐 4분의 3이면 4분의 3을 규칙적으로 지켜서 이렇게 충돌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긋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 작품은 그러니까 선율이 굉장히 오음음계로 민속적인데 플러스 리듬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들리거든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까 중국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했는데 실은 동양의 음악들이 그렇게 박절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선적으로 자유로운, 네, 흘러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곡도 그런 면에서는 여타 다른 민속적인 곡들하고 좀 구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읽은 책에서 이본 윌리엄스가 이제 대륙으로 건너가서 여러 스승들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이 브루흐에게도 배우고 라벨에게도 배우고 이랬었는데 라벨이 나중에 한 얘기 중에 내 제자 중에 내 스타일을 안 쓰는 거는 본 윌리엄스가 유일하다라는 정말 얘기를 다르네요, 스타일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이 상당히 본 윌리엄스는 뭔가 독창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본 윌리엄스라는 작곡가를 알게 된 계기는 네. 바로 이 서울 시향 때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서울 시향의 상임지휘자셨던 정재동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서울 시향과 함께 청소년 음악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거기서 무려 본 윌리엄스의 튜바 협주곡을 연주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튜바라는 악기로 협주곡을 한다는 것도 참 신선했지만 네. 또 서울 시향이 찰떡같이 연주하는 그 네. 본 윌리엄스의 아주 그 음향적 충격이 또 이렇게 저
지금 추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또 서울 시향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코플랜드하고 본 예. 윌리엄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 공연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또 그렇죠. 멘델스존의 곡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사실 그 멘델스존 교향곡 5곡 중에서 이 4번 이탈리아 정말 그 인기로 따지면 가장 인기 있는 뭐전 세계적으로도 멘델스존 곡 중에 인기의 선두를 다투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뭐 멘델스존과 이탈리아, 멘델스존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어떤 음악의 원류, 우리 클래식 음악의 모든 뿌리가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독일의 천재적 작곡가 멘델스존의 만남. 정말 그 주류와 주류의 만남,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태리라 하면은 당시 음악가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음악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태리로 가서 현지 스타일을 익히고 이것이 곧 국제적인 음악 양식으로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핸델도 그렇고, 그렇죠. 또 파리 음악원의 작곡과 학생들이 로마 대상이라는 걸 타면 또 이태리로 가서 유학을 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모차르트도 이탈리아에 오래 머물면서 오페라나 이런 것들 배우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철학가인 루소도 이태리 음악에 굉장한, 정말 그야말로 찐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태리로 가서 음악 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태리는 정말로 모든 음악가들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탈리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예술 이런 것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참 알프스 이북의 독일 예술가들도 이탈리아로 가서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 많은 여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것이 있고 또 브람스 같이 뭔가 북독일의 기운과 빈 고전주의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브람스조차도 절친인 외과의사 빌로트 박사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장대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만들어냈다든지 뭐 심지어 러시아의 또 차이콥스키도 이 피렌체의 감흥을 가지고 또 현악 육중주 플로렌스의 추억 같은 곡들 만들고 뭔가 하여튼 샘솟는 어떤 그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이탈리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 중에서 특별히 이탈리아가 정말 진하게 느껴지는 악장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본 윌리엄스 때 미뇨 얘기하셨지만 역시 민속 춘곡만큼 그 어떤 풍토를 잘 얘기해 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악장을 들고 싶습니다. 사악장의 그 살타렐로 딴따라단 따라단 하면서 나오는 그 아주 강렬하고 빠른 춘곡. 이것이 뭐 이탈리아 남부의 타란텔라라든지 살타렐로 같은 이런 강렬하고 빠른 춘곡들이 정말 듣기만 해도 아, 이탈리아의 태양 이런 걸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악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요즘처럼 코로나로 이태리를 가고 싶어도 아, 갈 그렇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맞아. 더더욱 음악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음악으로나마 여행 가고 싶은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만약에 멘델스존에게 이탈리아 여행이 없었으면 이런 걸작도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탈리아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동경하는 여행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됐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중에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탈리아 여행 가서 이 미뇨를 흠뻑 이렇게 섭취하고 와서 무단으로 썼다가 큰일 났던 작곡가도 있습니다. 누군데요? 이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곡 아시죠? 그 나폴리 깐조네 중에 얀모 얀모 네, 그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곡이 1880년에 나폴리의 그 베수비오 화산 있지 않습니까? 베수비오 화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옛날에 폼페이를 집어삼키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산인데 거기에 1880년에 푸니쿨라레라고 해서 이 등산 철도죠. 그게 건설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불화산에 올라가기가 좀 겁나니까 흥행이 잘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리의 유명 작곡가였던 루이지 덴싸라는 사람한테 곡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자. 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푸니쿨리 푸니쿨라였던 아,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숨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댄싸라는 사람이 만든 푸니쿨리 푸니쿨라는 엄연히 이제 원작자가 있는 네네. 그런 곡인데, 1886년에 젊은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푸니쿨리 푸니쿨라 민요를 들으면서 아, 참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독일로 돌아와서 이 이탈리아로부터라는 교향시를 쓰게 됩니다. 4악장짜리의 아주 네. 거대한 곡인데, 여기서 네 번째 악장에 나폴리에서 들었던 그 민요 소리를 써야지 이러면서 작자 미상, 원작자가 없는 그냥 민요인 줄 알고 그냥 써버린 거죠. 나폴리 민중들의 삶 이래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건너고 건너서 루이지 덴싸가 독일의 작곡가가 내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소송을 걸어서 크게 아주 문제가 됐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예나 지금이나 저작권법 참 무섭네요. 그렇죠. 이 민요도 함부로 네네. 써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재밌는 일화 정말 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보다 훨씬 재밌네요. 이런 야사 그렇죠. 같은 뭐든지 거지. 야사가 재밌는 법이죠. 네. 그래도 제정신 차려야죠. 이 네. 아까 코플랜드께서 아, 네. 지적인 감상 해야 네. 된다고 했는데, 지적인 감상을 위해서는 이런 야사 얘기보다는 정사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 멘델스존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예.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또 다른 독립 영상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몰래 단독으로 또 몰래 이렇게 준비하시는. 네, 그럼 저는 숨어 있다가 영상을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서울시향 오스모벤스키의 멘델스존 교향곡에 관한 얘기를 클래식 칼럼니스트인 유정호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프로그램 미리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이 8월 27일에 서울시향의 연주에 200% 즐겨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